안녕하세요. 카이주 김상준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판교에 위치한 실내 세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형 산타페 누수 현상이 의심된다는 카이주 독자분의 제보를 받고 사례를 확인해 보니 산타페 동호회를 중심으로 그런 이슈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산타페 출고기에 도움을 주셨던 아우토위즈 사장님을 실제로 모시고 직접 실험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산타페 누수 현상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동호회, 산타페 동호회에서 분명히 이슈가 되는 부분이에요. 사장님 차도 혹시 누수가 의심되시나요? 제 차는 유심히 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궁금하기는 해요. 네, 정말로 새는지 안 새는지. 제가 취재해본 결과 A필러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A필러에서 물이 떨어져서 안쪽 전자기판으로 물이 스며들었을 경우에는 합선이 일어나거나 심각할 경우에 화재가 일어나는데 그럼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카이주에서 직접 실험을 통해서 한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수를 약 5분 정도 뿌려가지고 물이 새는지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물을 5분 넘게 세차게 뿌려봤고요. 결과가 어떤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 A필러 앞쪽이거든요. 앞쪽 부분인데 뭐 안쪽에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물이 샌 흔적은 없습니다. 네, 전혀 샌 흔적은 없고 아래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손에 물기가 좀 있는데요. 이쪽 안쪽으로도 물이 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가까이 보겠습니다. 네, 이쪽 안쪽으로 물이 새게 되면은 뭐 전자기기, 스피커라든지 이쪽으로 물이 셀 수가 있는데 이쪽 부분은 없고요. 안쪽 부분을 보시면 안쪽 부분도 고무 패킹이 이렇게 있는 부분 바깥쪽에는 물기가 좀 있죠. 근데 안쪽으로는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 한번 볼까요? 아래쪽을 보시면 아래쪽도 고무 패킹 바깥쪽으로 물기가 좀 묻어 있고 안쪽에는 여기 물이 묻어 있거든요. 이쪽 부분은 제가 한번 전문가분을 조금 이따 모셔가지고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무 패킹으로 이제 밀폐 처리가 된 부분 안에는 물이 없고요. 일단 아래쪽에는 물기가 특히 이쪽에는 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쪽 보시면은 예, 여기 배수구가 있는데 요 아래쪽에는 물기가 있고 고무 패킹 부분은 지금 제 손에 물이 묻었죠. 이 부분 위에는 물이 없습니다. 이쪽 보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물기가 좀 묻어 있죠. 이쪽 부분도 전문가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도 없고요. 이쪽에는 위에서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물기가 묻어 있는 부분이. 물을 제가 세차게 뿌려보고 1차적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저는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전문가 분을 모셔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셜 로토에서 전문적으로 세차를 진행해 주시는 실장님을 모셨는데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안쪽으로 이제 전자 기판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처음으로 확인했을 때는 이쪽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네. 여기는 어떻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여기 뭐 물이 안쪽에는 튄 흔적은 없고요. 네네.
전반적으로 고무 패킹 외부의 바깥쪽에 이쪽에는 이제 물이 뭐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에는 이제 물이 들어간 흔적은 있는데 네네.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안쪽이나 이런 내부의 전자 쪽에 문제가 되거나 네. 실내에 이제 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을 때 패킹이 이렇게 있을 때 네. 이쪽 안쪽으로 이제 물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바깥으로는 물이 묻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이쪽에는 어차피 물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얘가 또 이제 패킹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당연히 묻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네. 뭐 묻는 것 자체로는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이쪽 부분인데 차에 이제 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쪽 고무 패킹 바깥쪽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쪽에는 물이 좀 물기가 있습니다. 네네. 저도 세차를 했을 때는 이쪽에 물이 묻어서 안을 닦아주는데 네. 지금 산타페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물이 유입이 안 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뭐 비가 오거나 뭐 세차할 때 뭐 고압수로 뿌리더라도 안쪽에 이제 물이 여기가 뭐 완전 100% 밀착이 돼가지고 막아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느 부분은 흘러가지만은 이 고무 패킹 안쪽으로만 안 들어가면은 여기는 물이 묻어도 상관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고급 승용차 같은 경우에도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는 마찬가지인가요? 그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육안상으로 보실 때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분의 의견을 들었고요. 그러면은 자리를 좀 이동해서 이 트림을 안쪽을 뜯어가지고 안쪽으로 물이 샜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마치고 세부적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어 트림 안쪽을 직접 뜯어가지고 물이 샌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뜯어보자. 네. 직접 한번 뜯어주세요. 네. 도어 트림을 지금 뜯고 계신데 고무 패킹 바깥쪽에 물 있는 부분들은 전문가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인 차량에서도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안쪽으로 물이 유입되지 않으면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쪽 안쪽에 이제 전자기기가 있는 부분에 물이 들어가면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직접 이 도어 트림을 뜯어서 안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안쪽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케이블류를 분리를 시키고 네 도어 트림 뜯어졌고요. 카메라로 한번 비춰주시겠습니다. 네, 우선은 육안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좀 세세하게 살펴볼게요. 제가 우선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안쪽에 전자 기판이나 이 케이블들을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물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래쪽도 볼게요. 보시면 이쪽 아래쪽에 그 볼트 구멍으로 이제 핀으로 꼽는데 여기 아래쪽 부분은 물기가 좀 있어요. 약간 있고요. 이쪽도 보시면 한 방울 정도 있고요. 이쪽도 한 방울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없고요. 그리고 안쪽 한번 볼까요? 안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에는 물기가 거의 없는데 여기도 없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흘러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쪽에서 흘러나온 한두 방울 정도 물이 이렇게 또르르 떨어져서 흐른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이쪽 부분은 녹을 방지하는 방청이나 이런 부분이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흐른다고 해서 녹이 쓸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쪽 스피커라든지 아니면 이쪽 안쪽에 이 전자 기통이 들어있는 이런 기판 안에 물이 새면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안쪽으로는 물이 샌 흔적이 없습니다. 사장님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쪽으로는 물이 흐르지 않았는데 보통 아래쪽에서 좀 많이 흘렀네요. 그렇죠. 이쪽으로 약간 한두 방울씩 흘러내렸죠. 그리고 그쪽 말씀드렸던 저쪽 안쪽도 약간 거기서 약간 네, 조금 내려왔어요. 네, 그쪽은 아니고요.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 부분은 샌다 하더라도 네.
이 철판이랑 분리가 되어 있긴 하죠. 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이 패킹 안쪽으로 물이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들어간다고 네. 하면 뭔가 그렇죠. 네. 유리랑 이 패킹 사이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는 철판 아래로 네. 다이렉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던 부분은 만약에 일로 물이 들어가서 여기로 만약에 그렇죠. 빠져나와서 네. 네. 이쪽으로 흐르면은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도어 트림도 우리 한번 볼까요? 트림을 보면은 네네. 제가 하시는 거 살짝 만져봤는데 네네네. 딱히 뭐 젖어있거나 그런 아, 느낌을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래요? 어, 예, 그러네요. 흡음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천이랑 뭐 안쪽에 이제 뭐 스티로폼이 약간 이런 소재인데 약간 그런 소리를 머금어주는 소재인데 글쎄요. 만약에 많은 양의 물이 저 핀홀을 통해서 유입이 됐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이제 젖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다 흡수를 했는지는 몰라도 어. 네, 지금 딱히 축축하거나 그런 네 전혀 그런 느낌은 없어요. 네. 제가 손으로 자세히 한번 만져볼까요? 네. 만져봐도 네. 아, 아까 아래쪽이 조금 그렇죠 안쪽 이쪽 이쪽이죠 그죠? 예 이쪽 근데 이쪽에도 뭐 네. 딱히 젖어있는 느낌은 없는 것 같고 네. 네. 실험을 마치고 도어 트림까지 탈거를 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세부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누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쪽 전자 기판이 있는 쪽으로 물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막 살펴보니까 특별하게 물이 흐르는 적은 전혀 찾아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보를 주신 대로 동호회에서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셔서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사장님도 한 말씀 주십시오. 아, 우선 제 차는 이슈가 됐던 다른 차량들과는 달리 이제 다행히도 이제 물이 흐르지는 않았는데 혹시라도 이제 영상 보시는 이제 산타피 TM 차주분들은 만약에 내 차가 좀 그러지 않을까라고 싶으시면은 뭐 주저하지 마시고 가끔 블렌즈 방문해 보셔갖고 이제 점검 한번 받아보시는 게 네,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영상 콘텐츠가 아니고 독자분의 제보에 의해서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카이주는 독자분들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런 제보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저희에게 많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자분들 감사합니다.